여자 ENFP는 어떤가요? 만나지 마세요. 개피곤해요. 참고로 제가 ENFP입니다. 여자 ENFP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볼것 같다고 하네요. 귀찮아서 그래요. ENFP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급 약속 취소도 잘하고 급 만남도 되게 잘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급 만남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 정말 좋아하면 약속 취소 안 해요. 나 만나자고 지금 해. 엄청 피곤해. 나가지.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알아서 취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나가야 될까? 오늘 눈도 오는데 좀 나가는 거 그렇지 않나?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은데 좀 만나는 거 별로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다 귀찮아요. ENFP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ENFP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ENFP면 두 번, 세번 시도해서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ENFP가 내내 연락하고 수시로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해서 늘 만나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 그러니까 만나지 마. 내가 ENFP니까 ENFP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안 그러면 욕먹지.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게 누군가한테는 제일 좋은 MBTI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별로일 수도 있고. 난 예전에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MBTI가 좋을 줄 알았는데 나랑 성향은 안 맞더라고. 누굴 만나야 합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만나세요. 뭐 ENFP인지 ISFJ인지 이거 따질 때야? ISFJ가 힘들고 ISTP라서 힘들고 INFP라서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널 그냥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냥 걔가 싫은 거고. 쟤는 INTP라서 싫어가 아니라 그냥 걔가 싫은 거야. MBTI 핑계 핑계. 난 내가 좋아하고 보니까 걔가 ENTP야. 그럼 ENTP가 좋은 거야. 그런 거지. 상대방이 좋으면 MBTI가 중요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TV에 나오신 거잘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야? 생각보다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게 지구별 로맨스. 재밌어요, 여러분. 노총각 훈련소.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아, 그내 편하자. 내 편하자 2. 그거 있고 곧 있으면 하는 엠넷에서 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한창 찍고 있습니다. 지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백 멘트 영상 보긴 했는데 다른 멘트들도 좀 있을까요? 일요일에 고백을 하거든요. 썸탄지 얼마나 됐어요? 썸탄지 열흘? 사실 열흘 얼마 안 됐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열흘이면 뭐답 나오지, 그쵸? 자, 이제 얘기하자. 뭔가 멋있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시 때문에 연애세포가 이제 드디어 열달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진지하게 저랑 만나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아, 문제야. 좋겠다. 뭐든 좋아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말해도 됩니다. 이미 정해졌잖아, 사귀는 건. 내년이면 서른인데 모쏠이에요.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네, 모두의 지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와서 상담 받으십시오. 그러면 새해에는 여자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심남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법은 있을까요? 부탁도 들어주고 사적인 질문에 대답도 해주는데 그분은 눈빛 보내는 거 말고 진전이 없네요. 소심남이라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도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소심한 남자를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더 하길 바라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도 소심녀예요? 소심소심끼리는 답이 없어. 한계는 대심이 돼야 될거 아니야. 마음을 내야 되잖아. 여자가 먼저요? 네. 소심남들은 여자가 먼저 해야지. 어떡해. 얼마나 쉬운데. 먼저 말만 걸면 되잖아. 제가 숫기가 없어서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앞에서 말도 못하는 남자와 어떻게 잘해봅니까? 그 앞에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연습을 해야지. 저도 소심남 흉내내면 여자가 먼저 고백해줄까요? 아니요. 일단 소심한 남자들을 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백을 잘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심남이 마음에 든다면 여자가 고백해야 된다. 이거지. 고백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연말에 뭐 하세요? 저는 며칠 날은 약속 없는데 혹시 뭐 하세요? 저랑 그날 저녁 드실래요? 그럼 남자가 당황하겠지. 아, 네? 아, 그때 같이 당황하면 안 돼. 왜요? 그때 약속 혹시 있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물어봐야지. 없대. 그럼 저랑 그날 저녁 먹어요? 하면 되지. 모두의 지인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남겨주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서울에서 연말 데이트 장소 추천해주세요. 지인님만의 핫플이 있나요? 연말이요. 제가 연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연말에 촬영하거든요. 너희들도 놀지 마세요. 다 일하시라고요. 나만 일하는 거 억울해.
27살 모쏠이면 뭐 한 걸까요? 뭐 하기 다른 열심히 했겠지. 연애만 못했겠지. 내년에는 솔로 탈출하자. 어딜 가야 남자친구를 사귀나요? 무대진으로 오시면 됩니다. 남자친구와 너무 자주 싸우는 게 고민이에요. 만나든 안 만나든 일주일에 여러 번이나 싸우는데 제가 고집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이젠 지쳐서 제가 조금이나마 상대에게 마음을 비우고 기대치를 낮춘다면 싸우는 일이 줄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싸우는 이유는 보통 상대방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통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존중해줘야죠. 여사친들하고 술 먹으러 가서 연락이 잘 안 되고 거짓말하고 여사친들하고 술 먹는 건요? 술 먹으러 가면 원래 연락이 잘 안 돼요.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근데 연락을 계속 한다는 건 그럼 널 만나지 왜 그 자리에 갔겠니? 근데 일단 거짓말을 하고 여사친을 만나러 가는 건 문제가 맞아. 거짓말한 거 걸렸는데도 계속 만나요? 본인이 헤어지면 되는데 못 헤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 이해해야지. 술 먹으러 가서 연락 잘하라는 게 자리 옮길 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건데 그것도 많이 바라고 있는 거였군요. 이게 나도 당연히 알지. 왜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술자리도 안 갔으면 좋겠잖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술자리 가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거나 할 때 그냥 쳐 내비려 두잖아? 알아서 연락해요. 내가 연락 안 와서 열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락 안 와? 뭐 다음날 연락 오겠지. 다음날도 연락 안 와? 그럼 헤어져야지. 34살에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전문직이고 일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편견은 있죠. 없는 사람 어딨어 사실. 있겠지. 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인도. 있지. 만 어떻게 극복해야죠. 한국에서의 모든 편견은 극복하든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든가 그게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인 듯? 여러분 한국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솔직히 남편감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연애를 할 때 더 따지는 건 맞아요. 한국 여자들이 많이 따져. 근데 다 비슷해요. 진짜 다 비슷해요. 결혼하면 다 똑같아 라고 해요. 다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 여성만 별나 빠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미친 듯이 좋아했던 사람 vs 내가 미친 듯이 좋아했던 사람 더 잊기 힘든 상대는? 잊기 힘든 상대는 나를 미친 듯이 좋아했던 사람을 잊기 힘들지. 둘 다 잊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 잊혀져요.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이미 헤어졌잖아. 제가 한참 지나잖아. 내가 걔를 왜 그렇게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 들어. 근데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걔 진짜 나를 많이 좋아해줬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언니 눈을 낮춰서라도 경험 삼아 연애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에 차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요? 별로인 사람 만날 필요는 없고 눈을 낮추면 많이 만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보세요. 절 좋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이 안 차서 몇 번 깠거든요. 이해되지? 나는 솔직히 못 만나. 난 내가 좋아해야 만나. 어떻게 만나? 내가 안 좋은데. 근데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순 없다. 내가 성에 차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고백하다 보면 또 얻어 걸리겠지. 아니면 연애 못하는 거지. 영상 다 봤어요. 여자로서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소개받으면 마음에 딱히 안 들고 진짜 결정사가 답인가 싶어요. 제가 주제에 안 맞게 눈이 높은 건지 만날 수 있는데 진짜 남자가 없는 건지는 우리 회사에 오면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빨리 프로필을 남겨주세요. 결혼정보회사가 부담스러우면 미팅 파티를 참여하세요. 지인살롱. 언니 31세 남친이 연차를 써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언니 말씀처럼 방생주기라 2, 3시간 텀 정도로 오는 연락에 답장만 잘하는 중인데 해외여행 연락 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는 방생을 전혀 하고 있지 않구나. 적당한 연락 텀 이런 건 없어. 2, 3시간 텀으로 연락이 오는 거면 연락 잘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한가해? 남자친구가 여행가 있으면 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거기 달달 매여있지 말고. 저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미우새에 나갑니까?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가 있나요? 그러면 다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 나가고 싶은 프로. 가장 나가고 싶다기보다 저는 연애의 참견 또는 솔로 지옥이나 하트 시그널 패널로 나가고 싶습니다. 출연자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을 때 그때는 바로 지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인님 23살이 됐는데 아직도 모쏠이에요. 흑흑. 진짜 이 말이 맞아. 흑역사가 있는 것보다 모쏠이 나아요.
그래서 가끔 고등학생 분들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연애하지 마. 이라고 해요. 물론 그때 만들 수 있는 추억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반드시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99%지. 근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날 이유는 없죠. 썸녀가 머리 위로 올려묶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머리를 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여기 지금 플러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자분들이랑 제가 지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 막 웃다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기면 그걸 보고 머리 넘겼네. 뭐저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거네. 이런 댓글 너무 많이 달리던데. 에휴, 머리 넘겨서 꼬셔질 거라고 생각해? 전혀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는 여자가 머리를 넘겼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할것 같은 남자가? 내가 진짜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로 내가 꼬시려고 하겠어. 그래서 솔로 탈출 방법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솔로를 탈출하려면 여러분 소개팅을 해야죠. 아니면 뭐 이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지. 찾아만 가면 되냐? 첫 번째, 무조건 주변에 이성이 많은 자리를 가야 합니다. 혹은 이성을 소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임에서라도 조금 더 주목을 끌지,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데, 아, 연애 오래 해야 된다. 그냥 결혼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혼자가 편한데? 어차피 못해, 그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막 솔로 탈출 어떻게 해요? 막 하잖아요. 솔로 탈출 어떻게 하기는 모두의 지인에 문의하시면 돼요. 상대는 40대 초반이고 저는 30대 중반이에요. 서로의 성향 차이, 연락 문제로 자주 싸우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100일을 넘겼습니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더니 쌓아놓은 거 없다,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너랑 나랑은 너무 안 맞다, 애정이 식은 것 같다며 생각해 볼게 하고 4일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제가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는데 오늘은 일이 있는데 이러길래 그럼 제가 내일 보자 이랬는데 연락을 하지 말고 기다릴 걸 그랬나요? 답이 없겠죠? 본인 여자죠. 알고 있네 답을. 기다려. 지금 나한테 이렇게 쓰는 것도 이미 너무 조급해. 당장 뭐 어떻게 될것 같지? 아니야. 당장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일 거야. 안 냅두고 계속 이거 쪼잖아? 그러면 빨리 답 내려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아, 역시 안 맞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 연락이 안 오면 그게 답입니다. 지혜님, 예전 다이어트 영상들에서 하신 말씀 중에 생각이 달라진 점은 없으신가요? 그 영상은 생각이 바뀐 게단 하나도 없고요. 그 영상이 시키는 대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몸매가 되면 그땐 단식 안 해도 돼요. 저는 단식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요. 저는 밤이라서 안 먹고 살찐다고 안 먹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근데 배 터질 만큼 먹고 싶지가 않아.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다? 그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몸이 이미. 그걸 정상으로 돌리는 걸 하기 위해서 편하게 먹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공복 유산소를 하라고 한 거니까 원하는 몸매가 될 때까지 단식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면 더 빨리 빠진다고. 섬세한 남자는 이성으로 매력이 없나요? 아니요. 섬세한 건 좋은데요. 예민한 건 싫어요. 잘 먹는 건 좋은데요. 참 먹는 건 싫어요. 챙겨주는 건 좋은데요. 잔소리는 싫어요. 이런 거죠. 번호 따고 카페에서 40분 정도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답장이 뜨문뜨문 오네요. 보내줘야 하나요? 보내주지 않아도 이미 남친이랑 통화하고 싶은데 제가 남친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데 제가 통화를 참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친한테 자유를 주고 남자친구가 알아서 나한테 연락이 오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전화를 하는 건 뭔가 내가 독촉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고 참아야 하나요? 이 말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랑 통화하는 게 재밌어야겠죠. 이게 의무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 숙제 하고 싶어? 하기 싫잖아. 근데 웹툰 어때? 게임 어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하잖아. 밤새도록 피곤해도 눈이 빠져라 하잖아. 나랑 통화가 재밌어야 돼. 그래야 나랑 전화하지. 어떻게 하면 재밌겠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친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남자친구는 어떤 경우에 재미를 느낄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친구 알아서 전화가 올 거예요. 남자친구 사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두의 진으로 오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영업이 아니라 신부님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당으로 가야지. 스님한테 제가 돌을 닦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절에 가야지. 남자친구 사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혼전부회사에 오면 바로 연애할 수 있지.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면 모두의 진에 문의하시면 돼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대표님 기준에 현실적인 조건들 일부가 충족을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가 다가오고 좋아해준다면 마음이 열리나요? 열린다고 봐요. 대신에 일부만 충족을 못해야 돼. 전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 좀 힘들죠. 상대방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안 들지만 이 사람과 연애는 좋아서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건 미련한 짓이겠죠. 결혼에 대한 확신은 어떤 걸로 드는데요? 결혼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은 그 사람 자체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가민가한 것들이 아, 이 정도 조건은 좀 부족한데 어쩔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만 좋다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조건은 괜찮아. 근데 사람이 애매하다? 그럼 하면 안 되지. 속사포로 지나가요 30대. 근데 내가 이 말을 들었다? 제가 서른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직장 상사 팀장님께서 여러분 30대를 즐기시라고 20대를 지나온 30대는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해줬어요. 생각해보니까 5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대 좋을 것 같아. 그 50대가 지나가 6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대 좋지 않겠어요? 지금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나 너무 젊지 그러니까 내 이상형은 유니콘을 찾겠어 이건 힘들다. 알겠죠?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몇 살에 시작했냐면요 35살?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스스로는 35살이면 진짜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되게 너무 늦었다 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외부에서는 오히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린데 결혼정보회사 대표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냐 막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 수도 있고 아직 정말 한창인 걸 수도 있고 아직 애기인 걸 수도 있어요. 2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30대면 너무 시작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뭐든 시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 제님 남친이 혼수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네. 혼술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혼술이 좋겠지.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상대방 잘못이 아니야.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 대학교 졸업 후 남초 회사를 가니까 자만추는 끝. 유유. 자만추는 끝났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딨어? 인위적이라는 말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건 인위적인 건가요? 근데 그렇게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저는 항상 자만추로만 연애를 했는데 소개팅이나 소개는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왜일까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만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 재밌네? 어? 웃는 게 예쁘네? 장점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고 소개팅으로 만나잖아요?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렇게 돼. 그래서 소개팅이 쉽진 않죠. 소개팅으로 만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만난 친구보다 사귀게 되는 확률은 떨어져. 시작은 그래요. 근데 자연스럽게 만난 친구들은 좋은 점을 보게 돼서 사귀었는데 이것도 별로네? 저것도 별로네? 이게 뒤에 드러나는 거지. 결국 똑같다. 만났던 분들이 다들 능력남들이라 너무 눈이 높아 큰일입니다. 그래서 더더 결정사를 가서 객관화를 받아보려고 해요. 만났던 사람이 다 능력남이다.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제 전남친이 이렇거든요. 결국 지금 솔로다.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객관화를 받아봐도 기분만 나쁘지 눈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를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젊잖아요. 그래서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받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 그걸 해봐야지 눈높이 파악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때우면서 그러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프로필 남기고 상담받고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27살 여자예요. 이제 곧 졸업이고 인턴 생활도 끝나는데 모두의 진 결정사 가입하고 싶어요. 좋은 회사 이직하고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빠를수록 좋을까요? ASAP 지금 바로 프로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